나 이거 만지는 데만 7년 걸렸어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 깊고 걸레질하는 데 3년, 약초 말리고 빻는 일만 또 3년을 했어. 그래도 전하께서 어명으로 안 가르쳐준다는 게 아니야. 우물에서 숭룡 찾지 말라는 거지. 이거 깨끗이 씻어와. 예. 거참 무지하게 빡빡하네. 귀금은 왜 어명을 따르지 않은 걸까? 전날 귀금이 다른 의녀에게 의수를 전하라는 어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원진. 그 의수를 다른 은혜에게 가르쳐줄 것이냐? 어명이라니까 그래야죠. 왜요? 네, 걱정이 돼서 그런다. 전하의 입병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고칠 줄 알게 되면 지금처럼 전하의 총애를 받을 수 있겠느냐? 너 아니어도 원은 많으니 그만 제주로 가라 하시면 어찌하겠느냐? 나리께선 어쩜 이리 생각이 깊으십니까?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전하, 은혁 귀금이 의수를 전수하라는 어명을 따르지 않고 있사옵니다. 그야 과인을 치료하느라 여력이 없는 탓 아니겠어? 아니옵니다, 전하. 귀금은 전하의 총애와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수를 전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옵니다. 귀금을 고문하여 죄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. 의수를 전수하라는 어명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이냐? 전하, 의술이라는 것이 밥을 떠먹여주듯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. 뭐라? 소인, 어깨 너머로 10년을 익히고 수백 수천 명의 입속을 들여다봤사옵니다. 그렇게 소인의 오감과 골수에 새겨진 입술을 단 몇 달 안에 어찌 전수하란 말씀이시옵니까? 어허, 방자하구나. 허나 그간의 공로를 참작해 지금이라도 의수를 전수하겠다 다짐한다면 내 죄가를 묻지 않으마.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어설프게 전수한 의술은 흉기를 어린 나이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옵니다. 소인, 어명을 받들지 못한 죄인이오니 다시 제주로 가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윤화해 주시옵소서. 전하, 아니 되옵니다, 전하.